앉으세요. 세천국 결혼식을 앞두고 당부의 알고들이 있습니다. 저를 비롯한 사돈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신도분들은 지금부터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. 깨끗한 흰쌀로 생식을 하십시오. 피를 깨끗하게 한 다음 우리 모두 영부님을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. 모두 아시겠습니까? 네, 영부님. 네, 영부님. 새하늘님의 계시를 받아 날짜를 다시 잡아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러니 언제든 만반의 준비를 해주세요. 두 분 사도님은 상미양을 영적으로 가장 맑고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. 네, 형부님. 될지어다. 믿습니다. 자, 그럼 나가들 보세요. 아, 다음 예배 설교문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봤는데 뭐 이제 영모님도 맞이하니까 이참에 영모 특별 헌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? 아예 특별한 이벤트인데 이 생각보다 헌금이 적어요. 이제 영모님 앞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하는 더러운 물질들을 모두 버려야만 가볍고 깨끗해진 상태로 구원의 배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뭐 대충 그런 내용인데 문장은 또 우리 영부님이 기깔나게 다듬어 주시니까 응? 아셨죠? 전 그럼 나가보겠습니다, 영부님. 새하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, 심판의 때에 반드시 불타 없어지게 되리라.